안녕하세요. 이번 에셋은 파이널 IK입니다. 이 에셋은 IK를 이용하여 캐릭터의 애니메이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더욱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제 영상 중 TPS 게임 만들기 강의가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유니티에서 제공하고 있는 IK를 이용하여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연결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강의를 따라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캐릭터에 적용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에셋은 이런 점을 보완하고 쉽게 적용할 수 있으며 설정한 것을 실행해서 바로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처음 에셋을 설치하고 확인했을 때는 많은 기능과 사용 방법이 있어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난감했었습니다. 문서 또한 잘 되어 있긴 하지만 처음 보기에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당황하긴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파악하는 것이라 많이 당황했지만 예제씬을 하나씩 보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에셋에 많은 기능이 있어 전체를 영상에 담을 순 없지만 기본적인 사용 방법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제씬과 다른 방법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과 예제씬에 있는 방법 중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캐릭터 IK를 적용하려면 해당 컴포넌트를 추가해야 합니다. Add Component 버튼을 클릭하고 Full Body Pipe IK를 추가합니다. 해당 컴포넌트에서는 휴머노이드라면 자동으로 뼈대를 등록하게 됩니다. 적용되는지 확인하려면 기즈모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정상 적용되면 다음과 같이 파랗게 표시됩니다. 만약 뼈대의 이름이 다르거나 등록되지 않았다면 레퍼런스의 설정을 열어보면 각 부위에 맞게 뼈대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어있거나 등록이 다르다면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루트 노드는 몸의 중앙이 되는 뼈이며 씬뷰에서 삼각형 모양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중심으로 두 개의 삼각형이 보여야 합니다. 웨이트는 전체 가중치입니다. 0이면 적용이 안되며 1이 될수록 완전하게 적용됩니다. 이터레이션은 0이면 가중치에 적용된 효과가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있는 캐릭터라면 이 값을 0으로 조절해서 최적화하시면 됩니다. 아래 설정들은 각 부위마다 가중치와 연결된 뼈대의 상관관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펙터는 해당 부위의 위치와 회전값을 고정하여 조절할 수 있습니다. 타겟에 오브젝트를 등록하고 웨이트 값을 1로 설정하면 해당 오브젝트의 위치가 있는 곳으로 뼈대는 이동하게 됩니다. 체인은 각 부위를 당기게 된다면 연결된 부위도 같이 움직일 것인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밴드골 설정을 이용해서 팔이나 다리의 굽혀지는 방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매핑은 0이면 이펙트에서 적용해도 팔과 다리는 회전하지 않게 됩니다. 각 부위마다 따로 설정을 하지 않는다면 기본 설정으로 두시면 되고 각 설정들의 값을 조절해 보시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이 바로 되니 금방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동 애니메이션은 똑바로 서 있는 자세일 것입니다. 캐릭터가 이동 방향에 따라 몸을 기울여서 좀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설정은 일일이 해줘야 하지만 예제씬에 설정이 다 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데모즈 폴더를 보게 되면 FBBIK 폴더가 있습니다. 해당 폴더를 보게 되면 바디 틸트 씬이 있습니다. 이걸 열어줍니다. 해당 씬을 확인해보면 왼쪽과 오른쪽 방향에 대한 설정이 있는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캐릭터를 확인해보면 바디 틸트 컴포넌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왼쪽과 오른쪽 설정에 있는 오브젝트를 드래그하여 좌식으로 추가합니다. 캐릭터를 선택하고 바디 틸트 컴포넌트를 드래그하여 생성한 오브젝트로 옮겨줍니다. 이제 이 오브젝트의 이름을 자신이 확인할 수 있게 변경하고 프리팩으로 만들어줍니다. 다시 원래 씬으로 이동합니다. 자신의 캐릭터를 선택하고 방금 만든 프리팩을 드래그하여 추가합니다. IK 설정에 비어있는데 IK 설정이 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드래그하여 추가합니다. 실행에서 확인해보면 이동하면서 좌우로 움직일 때 몸이 살짝 기울어져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이동 시 다른 애니메이션 없이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설정은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캐릭터를 이동시켜보면서 값을 변경하여 자신에게 맞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 설정은 전투나 기타 다른 동작에서는 적용되지 않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코드를 작성하여 제어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캐릭터에 추가합니다.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바디 틸트 컴포넌트를 등록할 수 있게 퍼블릭으로 작성하고 바디 틸트의 변수를 작성합니다.
자동 완성이 안 되시는 분은 해당 클래스에 접근 가능하게 루트 모션에 파이널 IK를 선언하셔야 합니다. 등록해서 접근하니 get 컴포넌트는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스페이스 키를 누르게 되면 웨이트 값을 0으로 설정해서 비활성시키고 B키를 누르게 되면 웨이트 값을 1로 설정해서 활성시키도록 합니다.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기본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되어 있으며 스페이스 키를 누르게 되면 다시 원래 애니메이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B키를 누르게 되면 적용되어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됩니다. 상황에 맞게 코드로 구현하여 웨이트 값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무기를 양손으로 잡게 되는 경우 적용시키는 방법입니다. 애니메이션 실행 시 한 손은 무기의 위치에 맞게 적용되지만 다른 한 손은 해당 위치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해당 무기마다 다른 한 손을 위치시키는 방법입니다. 예제씬에서 알려주는 방법과는 다른 방법입니다. 먼저 무기에 빈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합니다. 이 오브젝트의 위치로 왼손을 고정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위치를 이동시킬 때 로컬로 변경하시면 편합니다. 왼손이 위치되어야 할 위치로 오브젝트를 이동시킵니다. 풀바디 바이프 IK 컴포넌트를 확인합니다. 레프트 암 설정에서 레프트 핸드 이펙터의 타겟란에 방금 생성한 오브젝트를 드래그하여 추가합니다. 포지션 웨이트 값을 1로 설정합니다. 실행해서 확인해 봅니다. 왼손이 해당 위치로 이동하였지만 원하는 위치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손의 뼈의 위치가 시작되는 지점이 해당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오브젝트를 이동시켜 보면 손도 잘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손이 원하는 위치로 이동될 수 있게 수정합니다.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켰다면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트랜스폼 컴포넌트에서 오른쪽 점 3개를 클릭합니다. 카피해서 컴포넌트를 선택합니다. 실행 상태이기 때문에 에디트로 돌아가게 되면 초기화되니 이렇게 설정 값을 복사하시면 됩니다. 중지하고 에디트로 돌아오면 다시 점 3개를 클릭합니다. 페이스트해서 컴포넌트 밸류를 선택합니다. 그럼 아까 설정한 값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시 실행해서 확인해 보면 아까 설정한 위치로 손이 이동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 애니메이션에서 실행되고 있을 때는 정상적인 모습이지만 어택 애니메이션으로 변경해 보면 손의 위치는 그대로지만 회전이 되지 않아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펙트 설정에서 로테이션 웨이트 값을 1로 변경합니다. 어느 정도 맞아 보이지만 손의 각도가 맞지 않습니다. 손이 위치되어야 할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오브젝트의 로테이션 값을 변경하여 원하는 위치가 될 수 있게 설정합니다. 완료되었다면 아까 설정 값을 복사한 것과 같이 동일하게 합니다. 실행을 종료하고 아까 설정한 값을 붙여넣기 합니다. 이제 실행해서 확인해 보면 어느 정도 손의 위치가 잘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팔꿈치가 안으로 꺾여 있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이 부분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팔꿈치 쪽임으로 어깨뼈를 선택합니다. 빈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풀바디 바이크 IK 설정을 열어줍니다. 밴드 골 설정에 방금 생성한 오브젝트를 드래그하여 추가합니다. 웨이트 값을 1로 설정합니다. 생성한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옮겨보면 팔꿈치 쪽과 해당 오브젝트가 연결되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의 위치를 팔꿈치 뒤쪽으로 적절하게 배치합니다. 이제 실행해서 확인해보면 팔꿈치가 해당 오브젝트 방향 쪽으로 이동되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오브젝트의 위치를 변경해가며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투가 아닌 경우 다시 초기 값으로 변경해줘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해줘야 합니다.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IK 컴포넌트가 있는 오브젝트에 추가합니다.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풀바디 바이프 IK 변수 IK를 작성합니다. 자동 완성이 안 되시는 분은 루트 모션에 파이널 IK를 선언하셔야 합니다. 시작 시 get 컴포넌트를 이용하여 접근하도록 합니다. IK의 솔버에 이펙트에 설정하는 웨이트 값을 1로 설정합니다. 체인 설정에 접근하려면 레프트 암 체인에 접근하면 됩니다. 여기서 밴드 골에 접근하려면 밴드 컨스트레인트에 웨이트 값을 1로 설정합니다. 스페이스 키를 누르게 되면 전체 웨이트 값을 0으로 설정하고 B키를 누르게 되면 전체 웨이트 값을 1로 다시 설정합니다. 저장을 하고 실행해서 확인해 봅니다. 스페이스 키를 누르게 되면 웨이트 값이 0이 되어 기본 애니메이션이 실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B키를 누르게 되면 웨이트 값이 1이 되어
IK가 적용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상황에 맞게 코드로 작성해서 값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발이 지면에 닿게 되었을 때 상황에 맞게 기울이거나 해당 위치에 맞게 발이 위치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선 컴포넌트를 추가해야 합니다. Add 컴포넌트를 클릭하고 그라운드 풀 바디 바이프를 선택합니다. 레이어 설정은 이 기능이 적용될 지면에 설정된 레이어입니다. IK 설정이 비어 있으므로 해당 컴포넌트가 있는 오브젝트를 드래그하면 됩니다. 이 기능은 실행에서 값을 변경하여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중요 설정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Max 스텝은 발의 높이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높을수록 높은 위치까지 발이 적용됩니다. Max Foot Rotation Angle은 발의 기울어짐이 몇 도까지 적용할 것인지 설정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설정들은 딱히 건드릴 게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겠습니다. 다음은 경사면을 오르거나 내려올 때 몸을 기울이거나 팔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파인 설정을 펼쳐봅니다. 오른쪽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적용할 뼈대를 추가합니다.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를 추가합니다. 각 웨이트 값은 수직 수평 값이므로 해당 값을 적용해 보시면서 원하는 움직임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어깨만 기울이면 조금 어색해 보이니 팔도 적용시켜 봅니다. 이렇게 적용하니 힘차게 올라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기 있는 설정은 하나씩 만져보시면서 자신에게 맞는 움직임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PS인 경우 시선은 총구나 가늠자를 봐야 합니다. 애니메이션은 기본적인 사격 자세입니다. 에임 설정은 앞서 설정했던 풀바디 바이프 IK 컴포넌트가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에임을 사용하기 위해 컴포넌트를 추가해야 합니다. Add Component 버튼을 클릭하고 Aim IK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로 설정할 것은 본즈입니다. 조준을 하게 되면 허리부터 목까지 조준 방향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뼈인 척추부터 목까지 등록합니다. 다음은 바라봐야 하는 곳을 설정해야 합니다. 총 오브젝트의 자식으로 빈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위치를 설정할 때는 로컬로 설정하는 것이 편합니다. 해당 오브젝트를 총구 또는 가늠자가 있는 곳으로 위치시킵니다. 완료되었다면 Aim IK 컴포넌트로 이동합니다. Aim Transform 설정에 해당 오브젝트를 드래그하여 추가합니다. 다음 액시스 설정을 해야 합니다. Aim으로 설정할 오브젝트의 방향에 따라 액시스 값을 설정하면 됩니다. 바라보는 방향이 지축인 파란색이 앞으로 가게 된다면 액시스 설정은 G 설정에서 1을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 바라보는 방향이 Y축인 녹색이 앞으로 향한다면 액시스 설정은 Y 설정에 1을 입력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웨이트 값은 1로 설정하면 됩니다.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보게 되면 마지막 등록된 것이 목이므로 목에서 바라보는 방향이 에임으로 설정한 위치로 바라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룩 에임 설정과 비슷합니다. 이번에는 조준을 해야 하는 대상을 바라보게 해보겠습니다. 스피어 오브젝트를 추가했으며 해당 오브젝트를 드래그하여 타겟 설정에 추가합니다. 그럼 타겟에 설정된 대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스피어 오브젝트를 옮겨보면 잘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으로 옮겨보면 본즈에 설정된 뼈대가 의도치 않게 접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즈 설정에 해당 뼈대의 웨이트 값을 조절해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될 수 있도록 조절하면 됩니다. 클램프 웨이트 값을 높이면 시선에서 사라지게 되는 경우 원래 바라보던 방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값을 줄이면 최대한 따라가려 할 것입니다. 조준을 하였을 때 상황에 따라 벽 옆으로 기웃거리면서 바라봐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캐릭터 자식으로 빈 오브젝트 하나를 생성합니다. 이름은 폴이라 정하겠습니다. 이 오브젝트를 폴 타겟 설정에 추가합니다. 폴 웨이트 값을 1로 설정합니다. 그럼 에임으로 설정한 오브젝트 위에 추가로 선이 하나 더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폴 오브젝트의 위치를 변경해보면 해당 방향으로 몸이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폴 액시스 값은 기본 Y에 1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해당 오브젝트의 위쪽 방향이 Y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축의 위쪽 방향이 다른 축으로 되어 있다면 해당 축의 값을 설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과 별개로 얼굴이 대상을 바라보게 할 수 있습니다. Add Component 버튼을 클릭하고 Look at IK를 추가합니다.
타겟에서는 바라보는 대상인 스피어를 추가합니다. 헤드 안에는 머리뼈인 헤드를 추가합니다. 만약 휴머노이드가 아닌 생물이라면 얼굴이 되는 부분을 등록하면 됩니다. 확인해보면 머리뼈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파란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피어를 움직여보면 에임과 비슷하게 움직이면서도 얼굴만 따로 따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검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기존 총으로 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다만 에임 트랜스폼 설정은 목뼈를 등록합니다. 목뼈 대신 머리뼈를 등록해도 됩니다. 3인칭 게임을 제작할 때 라곤 기능을 사용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대상을 바라보면서 대상의 높이에 따라 칼을 휘두를 때 그 높이에 어느 정도 맞게 휘두르면 더욱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이렇게 설정하고 실행해서 확인해보면 스피어의 높낮이에 따라 칼질의 높낮이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 강도를 조절할 수 있으니 잘 응용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깃 대상이 바뀔 때는 코드상으로 변경해줘야 할 것입니다.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aimik 컴포넌트가 있는 오브젝트에 추가합니다.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aimik 변수를 작성합니다. 타깃 대상을 등록할 게임 오브젝트 변수 타겟을 작성합니다. 시작 시 게임 오브젝트를 이용하여 aimik에 접근합니다. aimik에 솔버에 ik 포지션의 값에 대상 위치의 값을 등록합니다. 그럼 대상의 위치를 바라보게 됩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빈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해당 오브젝트를 타겟에 등록합니다. aimik 컴포넌트에 타겟 설정은 비워둡니다. 실행해서 확인해보면 대상을 따라 바라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겟은 상황에 따라 감지되도록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파이널 IK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난 뒤 해당 에셋의 데모씬을 보시게 되면 아마 더 이해가 잘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정말 많은 예제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에 대한 예제를 잘 확인하시어 파악하신다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당황하실 수도 있지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IK 설정이 많아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만져보시면서 확인해보시면 금방 이해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